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얼마나 사주가 좋고 우여곡절이 많았는지를 우여곡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인생은 무조건 다이나믹해야 돼. 네. 또 30대를 우리가 인생을 그림을 들여다보자고요. 최악이에요.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 주술기도 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온플러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등 공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아주 어렵게 저희가 유명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를 초대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자, 이지한 씨를 여러분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코리아 이지한입니다. 아, 근데 실물이 훨씬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왜요? 너무 예뻐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엄청 마른 데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에 제가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네. 제 일명 개어멈이거든요. 네, 강아지를 좋아하시더라고. 네, 사람보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일명 개어멈인데 요즘에는 저희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아이들까지 책임지면서 네,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보시라고 하고 네.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막 다듬어주는 것도 보살펴주는 것도 큰 내가 업장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네. 이지한 씨의 일대를 네. 사주를 제가 칠판으로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다. 정확하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되는 것까지 네. 조언이 필요하다면 물어보시면 제가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이걸. 조언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어딜 찾아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맞아요. 네, 고민 중이었어요. 지금 찾아야 돼요.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그래 보여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사주가 좋고 우여곡절이 많았는지를 우여곡절.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인생은 무조건 다이나믹해야 돼. 네. 그래서 내가 항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다 그려보면 네. 초반에 좋은 사람들이 후반에 좋지는 않아. 그래서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한번 불러주세요. 77년. 어머, 나이가 공개됐네요. 근데 보면 77년생 같이 진짜 안 보여요. 아, 진짜. 정말로.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젊어 보여서, 예뻐 감사합니다. 보여서. 개명을 하신 거죠? 네. 언제 하신 거죠, 개명을? 17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내가 뱀에 6월에 태어났어요. 네. 가장 땡볕에. 그래서 이 땡볕은 단점이 하나 있어. 뱀띠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6월생이니까 뱀은 가을에 독을 가져요. 근데 얘는 뱀이 네. 6월에 태어났어. 네. 그가 너무 쪄죽는 거예요. 쪄죽다 보니까 얘가 독하지도 못하고 엿하지도 못하는 거야. 뭔 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분명히 몸을 말리려고는 나왔는데 얘가 몸을 말리기 전에 쪄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 인생은 도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따지면 나 혼자가 되거든 이 사주가. 왜냐면 나 혼자서 인생을 따라서 어딘가에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이 사주는 나 혼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늘이 가족이어야 되잖아 사람은요. 네, 네. 근데 이 사주는 가족이 없어. 실제적으로 따지면 나 혼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주에 10대, 20대, 30대, 이제 40대 후반을 오고 있잖아요. 그럼 10대 때 보면은 항상 혼자야. 항상 집에 혼자 우두커니 의자를 놔두고 나는 이 어두운 방 안에서, 밝은 방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내 모습이에요. 얘가. 오, 정확하세요. 그래서 항상 텔레비를 켜놓고 엄마가 올지, 아빠가 올지, 누군가가 올지, 올 때까지 나는 항상
그냥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텔레비 돌리면서 있는 내 모습이라는 얘기야.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집에서 텔레비 봤어요. 우리 요즘 네. 텔레비라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텔레비. 옛날 근데 사람. 이 사주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10대에는. 근데 그걸 슬픈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왜냐면 항상 그래 왔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20대에는 10대 후반, 예? 20대 초반에 내 사주에 한번 큰 변화가 오죠. 큰 변화가 오면서 내 인생이 바톤을 터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족이 그늘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주에는 20대에 내 인생을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반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내가 만들려고 할 때마다 방해 공작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알아보고 오신 거죠? 아니 아니 아니. 나 그런 게 아니고 20대 때 사주가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대의 사주에는 내가 팔 빠르게 막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연예인이며 메이크업 박스를 두고 막 달려. 달리고 일은 내가 찾으려고 하지만 그 일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아예 안 돼. 근데 27가지, 8가지 내가 발부둥을 쳐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항상 무언가가 방해 공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 풀코스로 갈 거를 안 되면은 요 코스로 돌렸겠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가 내가 돌려야 되는 사주인 거예요.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방해가 막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뭐 조용히 그냥 얌전히 살지 뭐. 그래서 약간, 안 된 거야. 그래서 더 그래서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말을 찍고 나갔어야 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얘가 독하지를 못하다고 햇빛에 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 아니면 뭐가 돼야 되는데 와 도가 아니고 뭐가 못 된 거지. 그래서 27에 8까지는 내 인생을 바꿨어야 됐어. 정말 밀어붙였어야 됐어. 밀어붙였다면 훨씬 더 잘 됐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사주가 엄청 검소해요. 왜냐면 주머니가 1억이 있으면 1억을 다 틀어서 뭘 해. 그 1억 모을 때까지 겁나게 열심히 일해. 이 사주는. 이 사주는 1억을 모을 때까지 겁나게 막 진짜 막 뭐 별짓을 다 해, 일을. 막 잡일이라도 속된 말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망하면 또 겁나게 이게 단순해. 또 하지 뭐. 맞아요. 하고 또 막 가는 거야. 좌절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 얘는. 사주 자체가. 빙고. 또 30대를 우리가 인생을 그림을 들여다보자고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죠. 31, 32부터 인생이 이제는 뭐가 꼬여요. 처음으로 반항이란 걸 해봤어요, 그때. 반항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자, 31, 32에 있는데 네. 36, 37 진짜 최악이에요. 이 길이 잘못 들어오면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찡그랑.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말 그대로 조금이나마 명예가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가 위신이 있었는데 그 위신이 그때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이 사주가 35부터 시작해서 37까지의 인생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인생을 선택을 한 게 결혼이에요. 이 사주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혼자 독립생활을 하고 항상 혼자고 그늘이 가족이어야 되는데 가족이 그늘이 될 수가 없었다고. 이 사주는 결혼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즐기다가 가야 되는 거지. 결혼하는 거는 내 인생이 맞지가 않아. 독이야, 독. 독. 독 같은 놈들. 그리고 사주 자체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결혼을 했으면 우리가 자식이라는 단어를 가지잖아요. 근데 자식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내 사주의 유산의 경험은 분명히 그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은 이 결혼이고 뭐고 다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그냥 맞이하고 깼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0대가 오잖아요. 네. 40대에는 내 인생이 다시 도약을 하는 거거든. 도약을 하는데 내가 걸어가려고 해요.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난간에 계속 부딪혀. 뭔가가. 이제는 힘도 없어 얘가. 기운이 딸려.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고 또 새로운 거를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마흔 이제 23년도부터 일이 조금씩 들어오고 24년도 돼서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24년도에 내가 뭔가를 바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요. 어쨌든가 내가 두 가지의 일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2024년. 네. 시작은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야. 네.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는 진행형에 놓여 있어서 네. 27년도가 돼야 완성이 돼요. 이 사주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게 미안하지만 좀 아슬아슬해요. 일이.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라는 게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이 더 많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를 조금 관리를 잘 하면서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네. 그리고 꼭 내 사주에 도화가 살짝 있단 말이에요. 끼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는 인기를 먹고 도화가 있기 때문에 인기를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자신한테 이 도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잊을만 하면 나오지 마시고 그냥 뭔가 있잖아. 그 내가 아니 그 미디어를 하라고 그냥. 네네. 아니 유튜브를.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사주가 노래 있잖아요. 발성. 근데 그쪽에도 사실 원래 이게 사주가 있거든요. 전 원래 꿈이 가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발성 노래 이쪽에 있어서 연기자로는 사실은 못 나갈 것 같고 그냥 발성이나 미디어 이 뭔가 노래 쪽으로 하는 게 좀 사실은 사주가 더 잘 맞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53세가 되면은 네. 뭔가가 다 다듬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인생이 뭔가 안정적이고 누군가도 옆에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기가 53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리고 여성계 질환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주에 내 자리에 술이야. 맨날 술이야. 어떻게 된 게? 아니 말을 해봐. 거봐. 어쩐지 사주 때문이었어. 내가 먹은 게 아니어서 사주가 먹은 사주 거였어. 때문이었어. 왜 그랬어, 진짜. 이 사주를 보면은 있어.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왜냐면 술이 친구고 술이 좋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술이 좋은 거거든. 술뽕을 타고 났어요. 아니, 이 사주가 내 자리에 술이 앉았어요. 그래서 내 자리에 술이 앉아서 이 술이 내를 힘들게 해.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 친구를 안 해. 이 사주가. 나 남자가 술을 못 먹으면 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술이야. 그래서 이 우리가 항상 여러분 구독자들 이 잘 보시면 내가 항상 그랬잖아. 9월생이나 9자가 들어가면 술이 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6이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들 위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항상 위장 검사는 꼭 하셔야 돼. 그리고 뭔가가 엄청 크게 저지를 것 같지만 되게 또 겁도 많아. 6월생들이. 그럼 나도 6월생인데?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게 여자 6월생들은 진짜 박복하다. 인생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박복하다고. 그리고 9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한 잔 때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항상 그러하니까 술은 좀 적당히 드세요. 굉장히 피곤해요. 낮에 빡세게 일하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항상 보기. 근데 사주가 항상 엄마가 그늘에 있어요. 엄마가 친구예요. 엄마가 그만 친구, 싸우고 싶다. 엄마가 친구면은 남자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 여기가 힘들어, 자리가.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또 궁금하신 거 혹시? 궁금한 거? 우선 제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진짜 뭐 이름 탓이 있는지 이런 거. 이름은 잘 바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름은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연예인들은 정말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름을 말을 해야 구독자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을 한다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정말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름 잘 바꿨어. 근데 다행이네요. 그 전에 이름보다 지금 이름이 훨씬 더 좋으세요. 왜냐면은 어디서 뭐 보면은 그 이름이나 이 이름이나 뭐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냥 뭐 제 마음이 편해가지고 저는 네. 바꾸고 나서 그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굿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고 부적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그 선생님한테 점을 보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 근데 운이 좋을 때는 또 선택을 잘해. 근데 운이 없을 때는 선택을 못해. 근데 지금 대운의 주기가 없어. 없는데 사업을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힘든 거지. 그럼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항상 구독자들한테 얘기하지만 운을 땡겨다 써라. 없는 거라도 땡겨다 써라. 운이라는 거. 그리고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운이 100%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노력 안 한 사람도 운이 되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100%더라. 근데 운이 될까요, 없을 그러면? 때 지금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운맞이를 하라고 나 항상 얘기한다고 손님들한테. 아, 운을 상승시켜라 무조건.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진짜 도움이 돼요. 인간은 운이 흐르는지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전혀. 근데 우리가 그 특권을 가졌잖아요. 무당이 보니까. 그래서 운이 왔는지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우리가 항아리 속에 가다 놓게 되는 거죠. 가지 말라고. 야, 너 도망가지 마. 여기 좀 빨리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다 놓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또 궁금하신 거. 사람 때문에 되게 상처받는 일이 많거든요. 이제는 도가 텄을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단련이 됐을 건데. 이제는 마음을 진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되게 말을 잘할 것 같고 엄청 쿨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속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는 잘 안 해요. 얘가 소심한 게 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노래했으면 좋겠다. 가수가 꿈이었는데. 트로트라도 어떻게 전향을 한번 해봐. 트로트는 잘 못해. 못한 게 어디 있어. 요즘 우리 나이엔 다 하지. 나도 처음엔 발라드를 잘했다. 근데 이제는 갈수록 트로트로 가더라고. 아, 그래요? 나는 아직 트로트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든 하시면 이 사주 자체 진짜 빛이 나요. 왜냐면 내 사주가 도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노래로 갖고 있거든. 저는 원래 가수나 뮤지컬 배우 이런 거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거 딱 맞는데. 제발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냥 가세요. 이제는 들을 나이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들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안 듣죠. 이제 절대 듣지 않지. 이제는 어쨌든간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77년생 여러분들은 올해 운이 없어. 근데 77년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래요? 있는 거라도 챙기자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거든. 근데 6월생이야. 남자들은 6월생은 문서를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올해. 근데 여자들은 문서를 잘못 잡으면 큰일 나.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6월생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기회를 항상 엿봐야 돼. 근데 기회가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항상 선택을 내가 잘못하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서 6월생들이 좀 따뜻하게 독을 좀 품으면 독이라는 거 뱀은 독이 돈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패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독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이라는 건 돈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 근데 53세예요. 53세야. 어떡할 수가 없어. 그래요? 인생은 혼자다. 53부터. 혼자다. 머릿속에 딴 거 넣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겠다. 다들 그렇게 주위에서 결혼을 하래요.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혼자 외로우니까. 외로워서 술 먹나 싶어가지고. 아니 혼자 먹진 않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먹든 누구랑 먹든 어쨌든가 남편이 있으면 좀 그 남편이랑 먹잖아요. 주변 사람이랑 안 만나고. 근데 이 사주는 어쨌든간 술을 좀 줄이고 남자친구를 사귀지 결혼은 하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없으니까 남자친구는 언제나 나타날까요? 요때 나타나요. 아니 아직 그리고 눈이 높아서 아니 안 돼. 요때 만나야 돼. 요 전에 만나면 인생은 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우여곡절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남자를 보는 눈이 높지 않은데 눈은 되게 낮거든요. 낮으니까 이렇겠지. 낮으니까 요때. 근데 까다로워. 인물 보죠? 인물 안 봐요. 인물 안 보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술을 많이 먹어야 되나? 솔직히 그때는 좀 의리도 있었고요. 결혼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의리도 있었고 약간 좀 벗어나고 싶은 것도 되게 컸었어요. 어쨌든 후회 반 잘한 거 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고 왔더니 제가 그래도 되게 자유로워져서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구독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 후회가 없으니까. 저도 항상 제가 어린 친구들이나 얘기하면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은 나중에 남을 탓하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나중에 안 되면은 나를 탓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래요. 결혼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 이혼을 할지언정. 남들 하는 건 다 해야죠. 해봐야지. 그래야지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떠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결혼은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 선택이 항상 잘못되더라고요. 아유,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이죠. 본인은 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벌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람피지 않으면 상대가 피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마시고 내 혼자 그냥 잘 살겠다, 돈만 벌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되는 게 이사주 맞아요. 근데 나중에 고독사 하면 슬프잖아요. 고독사 안 돼요. 어, 그래요? 네. 다행이다. 고독사가 있는 사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사주에는 고독사가 아니하고 옆에 누군가가 분명히 죽을 때는 있어요. 아, 남자가 있어요. 강아지는 그만 넓혀. 애기들이 이뻐 죽겠는데 어떡해요. 안 돼, 안 돼. 강아지도 너무 많으면 사주가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아, 질문은? 뭐? 예전부터 뭐 사주 같은 거 보거나 그러면은 외국을 나가야지 잘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외국을 못 나가요. 왜요? 나가도 다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일은 할 수 있죠. 일은 분명히 외국에 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는 거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왔다 갔다 한 달에 뭐 보름을 나가거나 10일을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아예 나가서 거기에 외국물을 먹고 거기에 주저앉는 거는 발목을 누군가가 잡아. 못 나가게. 잡혔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사주는 그러하니까 그것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 네. 답답한 건 없죠? 뭐 답답한 거는 없고 지금 이제 뭐 일이 잘 돼야 되니까 그것만 너무 빨리 했어. 아니 이제 사주를 다 풀었잖아요. 네. 제가 혹시 뭐 틀렸다거나 재밌게 잘 들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걱정이 많네요.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지한 씨를 모시고 사주를 직접적으로 일대를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보고 이제 앞으로도 훨씬 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찾아갈게요. 따로 꼭 오세요. 전화만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거 네. 이제 풀고 저희가 다 했잖아요. 네네. 뭐 소감이라도 어떤지. 아, 소감이요? 정말 좀 새로운 시간이었고요. 되게 흥미로웠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저의 이제 지난 이런 풀이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아까 슬프실 때는 저도 막 그 슬픈 눈이 감정과 그쵸? 되게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 그런 거를 느끼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네 나중에 전화 보내시면 되세요. 무당 같지 않죠? 저는 처음 뵀을 때 여기 저 PD님인 줄 알고 인사드렸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런 대박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아마도 제가 계속 텔레파시를 보낼 테니까 집에 가셔도 계속 이제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잠이 부족해서 이게 좀 몰라. 지금 선생님 코 끼셨어요 오늘.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지한 씨랑 이제 사주풀 했고요. 여러분들 또 꼭 궁금하시면 1등 공신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의 사주를 들으시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함께 흥미로운 시간 가지셨었길 바라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제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점으로 보답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